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남미과는 남아메리카 동물을 메인으로 하는 곳으로 동물원에서 가장 구석에 있어 관람객의 방문이 조금 뜸하지만 국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동물들이 많은 곳이죠. 그 중엔 이 갈라파고스 육지거북처럼 지금은 볼수 없는 동물도 있고요. 이번 시간엔 남미관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의 오리노코가 유역에 서식하는 마타마타곰은 갑장 최대 95cm, 체중은 21kg으로 껍데기 모양은 나무 껍질과 비슷하고 머리는 낙엽과 비슷한데 이는 먹이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마타마타는 유기성으로 수생 무척주 동물과 물고기 주로 먹고 드물게 작은 새, 양서류 또는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마타마타곰은 제가 전에 왔던 부천프로야구장을 포함하여 국내 여러 아쿠아리움에서 보유 중이고 한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도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원래 마타마타는 한 종만 있었다고 여겨졌으나 2020년 새로운 종의 마타마타 거북이 발표되었습니다. 작은 개미핥기 속에 속하는 개미핥기의 총칭으로 북부 작은 개미핥기와 남부 작은 개미핥기가 있습니다. 이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는 대신 최대 40cm의 긴 혀가 있는데 뒤로 향하는 작은 가시가 있어 먹이가 도망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작은 개미핥기는 현재 에버랜드엔 남부 작은 개미핥기가 주렁주렁 경주 보훈점엔 종불명 개체가 있으며 한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도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작은 개미핥기는 영어로 타만두아라는데 이는 투피족어로 개미한 뜻의 탈리와 사냥꾼이란 뜻의 몬두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에 서식하는 반수대설치류이며 강에 나무조각 모아 쌓아 댐을 만드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연어의 번식에 도움을 주는 등 자생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종을 핵심종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남부에 도입된 개체는 외래종으로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번식해 유해조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천프로야구장 포함하여 에버랜드, 코엑스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랜 일산, 대전 아쿠아리움에서 보유 중이며 한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도 있었습니다. 아홉띠 아르마질로는 몸길이 약 40cm, 고리 길이 35.5cm, 키 15에서 25cm, 몸무게 평균 4kg, 최대 10kg으로 미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열대우림이 초원에 서식하고 보통 그룹하고 생활하며 낮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여 딱정벌레 유충, 지네류, 개미, 거미류, 지렁이를 먹습니다. 한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여담으로 아홉띠 아르마질로는 헤띠 아르마질과 달리 등갑의 구조상 몸을 둥글게 말수 없습니다. 레아는 남아메리카 원산의 주공용 새지만 1990년대 후반 독일 북동부의 메클렌부르크 서포메라니아에서 레아의 짝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성공적으로 적응해 2018년 가을까지 그 수가 약 600마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몸길이는 90에서 165cm, 키는 약 1.5m, 몸무게는 약 35kg으로 머리와 목에는 깃털이 있으나 꼬리깃과 뒤쪽 깃은 없습니다. 몸은 회갈색이고 아랫목과 가슴은 짙은색이며 날개는 퇴화하여 날지 못하죠. 한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서 보였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대공원 남미관에 있었던 동물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작은 개미핥기를 영어로 하면?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할 수 넘어주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